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와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언을 거부할 경우는 형사소송법 148조 149조에 의해서만 증인선서 거부하는 것이 면책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없으면 고발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증인선서를 거부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본인 이미지에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거부하겠습니다. 현재 증인은 여러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법률상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 제기 및 공소 제기를 당할 위험성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증언 거부권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실에 입각해서 성실하게 증언하겠습니다. 오전에 증인 선서를 거부했던 임성근 증인께서 선서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증인 선서를 할지 말지 조언을 구했습니까? 그것도 조언을 구했습니다. 박균택 의원님 휴대폰 협조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혹시 문자 주고받는 사람 친척이라고 했습니까? 예. 현직 검사입니까? 현직 검사입니다. 현직 검사 누굽니까? 이름을 제가 여기서 밝히는 것은 어느 지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광주 고검에 현재 있습니다. 현직 검사에게 이렇게 조력을 받아도 되는 겁니까? 제 법상식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질문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주진우 의원님이 현직 검사일 때 이렇게 국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중에 나한테 실시간으로 좀 도움을 주는 문자를 줘라. 그러면 본인은 이렇게 도움을 주셨겠습니까? 관계가 친척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일단 더더군다나 검사가 뒤에서 무슨 금전적인 이해관계나 다른 이해관계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위법적인 어드바이스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상황에 비춰봐서 증인 선서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실제로 선서도 했지 않습니까? 자, 네.